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프존 상위 1%가 되고 싶은 1%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3m 이내 짧은 거리 퍼팅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저도 궁금하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우선 컵수는 홀 컵과의 거리로만 계산한다. 요거는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홀 컵 계산은 오르막 내리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거리로만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비전 NX 거리 계산은 남은 뭐 거리에다가 더하게 하고 오르막 내리막 곱하기 10 해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이제 골프존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리 5m, 높음이 0점이면 이제 7m, 낮음이 마이너스 0점이면 3m. 요거는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 긴 거리에 대해서는 좀 다른 공식이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짧은 거리 퍼팅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니까 자, 배제하고 바로 본론으로 가서요. 자, 우리가 그러면 3m 이내는 어느 정도 길게 치고 어느 정도 짧게 컵수를 보고 이제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간 빠름해서 거리 2m, 높이 0.2, 좌측 두 컵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요, 계산된 거리만큼 친다. 그러면 거리 2m에다가 높이 0.2니까 소수점 빼고 2m 해서 4m를 칠 때는 거리보다, 컵수보다 작게 보는 게 아니라 컵수 그대로 쳐야 됩니다. 한 번씩 그냥 거리는 똑같이 치고 짧은 거리는 무조건 적게 쳐야 된다 그래서 컵수보다 작게 치시는 분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들어갑니다.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1m 지나가게 칠 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4m를 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나가야 공은 들어가는 거니까 한 5m를 치겠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딜 보고 치느냐. 원래는 좌측 두 컵을 보고 치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요 지점, 이 공에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치는 게 좌측으로 원래 두 컵을 치는 건데요. 지금 2m에서 1m만 추가가 됐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만약에 내가 2m에서 2m를 추가해서 3m를 친다. 그렇다면 반만 치면 되겠죠. 거리에 두 배를 쳤으니까 컵수도 반만 보는 거죠. 그런데 2m에서 1m, 1.5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게 이 지점, 4분의 3 지점, 1.5컵, 그죠? 여기 한 컵, 두 컵이니까 1.5컵 지점을 보고 치면 됩니다.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치면 된다라고 설명드릴 테니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2m가 지나갈 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높이는 컵수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빼고요. 2m하고 2m니까 일단 거리는 4m를 쳐야 되는데 제가 2m 지나가게 한다고 했으니까 6m가 이제 만약에 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원래는 거리가 2m인데 제가 2m를 더 친 거 아닙니까? 두 배를 쳤으니까 컵수도 반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좌측 두 컵을 보고 쳐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컵만 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m 거리에서 내가 4m를 친다. 그럼 반만 보고 치는 겁니다. 근데 2m 거리에서 1m만 더 보고 친다. 그러면 4분의 3 지점을 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3m 한번 해보겠습니다. 3m도 마찬가지로 0.2라고 잡고요. 좌측으로 3컵이라고 잡고, 계산된 거리만큼 친다고 하면 5m를 치고 좌측 3컵을 치는 게 맞습니다. 적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m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3m에서 3분의 1 정도를 더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분의 1 정도를 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해서 전체 3분의 1이 아닙니다. 자, 반에서 3분의 1을 나누어서 한 이 정도 지점에 되겠네요. 자, 반까지 갈라 그러면 두 배를 쳐야 되는 거니까 두 배가 아니죠. 3분의 1 지점이니까 여기에 이걸 100%로 보고 3분의 1 지점을 치면 여기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그러면
3m 그다음에 높이가 2m는 5m를 쳐야 되는데 내가 7m를 쳤다. 2m가 지나가게 쳤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지점 오는 거죠. 이지점. 자, 중간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이 지점에 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3m 지나갈 때 만약에 제가 원래는 5m를 치는 게 맞는데 8m를 쳤다. 3m가 지나가게 쳤다. 그러면 이 거리에 두 배를 쳤으니까 컵수도 반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좌측에 원래 3컵인데 좌측으로 1.5컵만 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만약에 지금 3m 거리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럼 3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만큼을 나누기도 쉽지 않은데 3m를 나누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3m 정도를 잡아가지고 컵수보다 작게 뭐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3m부터는 또 거리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컵수를 적용한다고 해서 약간 틀린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3m를 기준 잡지 않나 그렇게 이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산하지 마시고요. 자, 요약을 하자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m부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3m까지 좀 넉넉하게 보고 이제 한 1m 항상 지나가게 치자라고 가정을 하고 컵수의 한 4분의 3 정도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3m, 4m까지는 1m 정도 지나간다, 지나가게 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컵수의 4분의 3 정도를 치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빠름 4m 이하 같은 경우는 남은 거리에 만약에 이제 4m 이하에서 남은 거리가 뭐 2m인데 두 배를 치고 4m를 쳤다. 그러면 컵수의 반을 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은 거리에다가 남은 거리가 있으면 그 남은 거리에 두 배를 친다면 컵수도 반이니까 여기서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m 이하나 3m 이하를 칠 때는 그냥 조금 1m 정도 지나가게 하고 컵수의 한 4분의 3 정도만 반 넘고 전체보다 조금 작은 정도로 치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사살 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쳐보니까 조금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제가 앞에 퍼팅 그 제일 최근에 올린 영상 보면 약간 빠른 같은 경우도 이제 골프존에서는 이제 그냥 뭐 높낮이에 곱하기 10만 한다고 했지만 계산을 했을 때 오류가 있어가지고 뭐 결론적으로는 5m 제외하고 10m 이상은 1.5배, 5m는 그대로 더하기 빼기 하면 되지만 6m에서 9m 같은 경우는 조금씩 더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녀석도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제가 계산해서 한번 계산식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냥 뭐 외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치면 되겠다 하고 뭐 판단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만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드립니다.